사실 조완성 안녕하세요. IG팀 코치를 맡고 있는 마파 원상현이라고 합니다. 사실 조 추첨되고 나서 상당히 진출하기 어려운 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거에 맞게 마지막 경기까지 진출전을 놓고 경기를 했고 담원전 2연패는 상당히 뱀픽적으로나 플레이적으로나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다행히 리퀴드전을 잘 해내서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다른 경기랑 비교했을 때 뱀픽적으로도 더 좋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게 가장 아쉽고 왜냐하면 제가 코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게임적으로는 선수들이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유독 담원전에서 많이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두 번째로 아쉬운 것 같아요. 일단 레이안 선수는 신인이고 그리고 많은 경험이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롤드컵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도움될 것 같고 저희 팀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롤드컵 우승 경험이 있던 링 선수의 무조건 링 선수의 경험과 그리고 오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투입하게 됐고 아마 러엔 선수도 링 선수 경기 보면서 더 많은 거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. 18년도 우승했을 당시의 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만큼 여백이 있었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열심히 하면 다시 그 폼 끌어올릴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. 그 당시 18년도 당시에는 KT전을 이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우승할 거라는 전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KT를 이기고 그 정도 전력이 된다 생각하고 실제로 그 전력대로 우승을 했는데 이번 시즌은 그만한 전력이라 생각하고 왔지만 막상 경기력이 그만큼은 안 나와서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. 18년도랑 더샤이 선수랑 루키 선수가 실제로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나머지 선수도 잘해주고 있지만 게임적으로 실수나 아쉬운 부분 보면 다른 쪽 선수들도 분발해주면 충분히 우승권 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LCK 세 팀 다 우승권 후보라 생각하고 이기면 우승할 수 있고 지면 어쩔 수 없는 약간 그런 상대라 생각하고 임할 생각이. 사실 그리핀 감독님이 안 오시고 경기력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고점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제가 볼 때 당분간은 큰 차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1위로 진출해서 유럽 팀 세 팀 중에 한 팀을 만나면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팀 유럽 팀 세 팀을 제외하고 한국 팀 세 팀은 어딜 만나도 질 수 있고 질 수 있다고 생각해. 현장에서는 못 봤지만 호텔에서 만났습니다. 일단 8년 넘게 안 친구로서나 동료였던 사람으로서 뭐 앞으로 모든 일을 해도 잘할 것 같고 저보다는 군대를 좀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군대 생활 건강하게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. 되게 오랜만에 한국 팬분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비록 중국팀 코치로 있지만 여전히 한국팀과 한국 팬들을 사랑하고 중국팀과 팬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겐 마지막 대회거든요. 이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